진본이에요. 편집하는 적도 없고요. 타임코드도 촬영 당시에 찍힌 게 확실해요. 저 아까 여자가 나왔을 때부터 좀 다시 보여주세요. 확실하다니까. 꼬투리 잡을 게 없어요. 여자가 나갔다. 스탑. 이거. 이게 뭐예요? 렌즈에 먼지가 좀 꼈나 본데? 다시 돌려봐. 여자가 나간다. 스탑! 이거, 이거. 벌레... 벌레인가? 벌레가 허공에 멈췄다가 날아가진 않잖아요? 그러게. 뭐 어떻게 된 거지? 이건 벌레가 화면에 멈췄다가 날아간 게 찍힌 겁니다. CCTV 화면을 다른 카메라로 다시 찍은 거예요. 그래서 화면에 나타난 타임코드를 조작한 흔적이 안 남은 거고요. 충분히 가능하네요. 이제 우린 정태웅 쪽에만 집중하면 됩니다.